광주시가 올해 30개 사업을 통해 2,900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광주시는 청년 창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인력 양성, 청년 취업 지원 등 3개 분야에 469억 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2,921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.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청년 창업 지원 분야로 청년 창업 펀드와 청년 창업 특례 보증 등 9개 관련 사업에 204억 원이 투입됩니다.